생활 속에서 갖는 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좀 이렇게 인상적인 기억 부분이 있던 순간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이제 조교 있는 출신이세요? 조교, 네, 조교 생활을 했거든요. 훈련소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교 생활이 사실 의외로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훈련병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뒤늦게 더 자고 식사 같은 거 다 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먹고 네. 관리해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고충이 좀 있는데. 네. 병장 달기 전쯤이었어요. 하, 진짜 떼약볕에서 작업하고 막 이러는데 네. 아 이게 인생이 뭐 이렇게 막막한 거죠. 네. 여기 벗어나질 것지도 않고 네. 예.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막 깝깝하고 우울하고 막 점점 기운이 빠지고 네. 근데 이제 막 땡볕에서 그날도 막 작업을 하고 막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다가 있는데 그 후임병이 있었어요. 제 옆에 정우중 상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냥 일반인이신 거죠? 네, 정우준 씨. 예, 정우준 상병이라고. 정상병? 예. 예, 정상병이 그 당시에 임재범 선배님이 그 너를 위해 이런 노래들이 막 한창 히트치고 나올 때인데 가사에 뭐 이렇게 전쟁 같은 사랑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친구가 그걸 들으면서 연병장에서 막 호미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저 선배,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전쟁 같은 사랑이래요. 어떻게 이런 가사와 글귀가 있죠?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한다는 게 보면서 저 친구는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되게 긍정적이네요. 네,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이 지금 짜증과 사실 피곤함과 그래. 야, 진짜 멋있다. 전쟁 같은 사랑. 우리 언제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막 하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군 생활을 좀 하기 시작했었죠. 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어떤 좀 순간에 사건이 있었던 게 제대 한 3, 4개월 남겨놓은 병장을 달고 밑에 후임병이 휴가를 가서 대체 교육을 제가 나갔어요. 선임병. 훈련병도 상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니까 제가 맡은 주 파트가 수류탄 지뢰 가장 난이도가 센 훈련이고 실제 수류탄 투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보제라고 해서 교육용 지뢰죠. 실제 지뢰는 아닌데 예, 예. 그걸 가지고 설명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범을 보려면 화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에 펑 하고 이렇게 터진 자 이렇게 해서 밟으면 터지는 이런 지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겨울이니까 이제 외피 장갑을 끼고 연병장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손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장갑을 빼고 그 지뢰를 설명하는데 네. 지뢰가 순간적으로 손에서 펑 터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순간 저도 처음 놀란 거죠. 손에 불이 붙었어요. 제 손에. 이렇게 불이 붙어 벗었잖아요. 네, 벗었는데 맨손에 그러니까 장갑만 끼고 있었어도 그러니까 제가 사고가 날려면 그렇다는 그런 벗은 손에 이거 하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 손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놀래서 막 이제 막 어떻게 하고 끄고 하는데 이제 파편도 있고 하니까 날아가서 옆에 같이 하던 뭐 후임병들도 막 이렇게 이러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소대야 뭐야 괜찮아 하면서 막 달려왔어요. 네. 순간 막 해서 손에 붙는 불을 딱 끄고 봤는데 이게 화력이 되게 굉장히 세니까 순식간에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어요. 손가락이 그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살이 막 나이트메어에 이렇게 좀비로 변하고 막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달려와서 괜찮아 하면서 근데 얼굴은 괜찮아요 물어본 거죠 제가. 제일 중요하죠. 괜찮아. 그 괜찮아. 그 얘기를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그러고 나서 네네. 눈을 떠보니까 이제 군대에 있는 그 지대라고 그러거든요. 군대에 있는 병원에 이렇게 붕대 갖고 누워 있는데 진짜 화상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고통이 너무 아픈 거예요. 쑤시는 막 이런 게 네. 굉장히 좌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내 손에 불이 붙은 것까지 봤는데 네. 그러고 이제 어쨌든 전공이 미술. 예, 저는 또 그림 그리고 하는데 왼손잡이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제 왼손을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이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손 하나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이 아프기도 한데 너무 이건 뭐 형체도 살갗도 없고 근데 이제 밖에서 계속 치료를 못 받으니까 약품을 타와서 군대로 복귀해서 이제 치료를 하죠. 몇 개월 동안. 네. 손수 밤에 이제 붕대를 풀러서 소독약을 바르고 이제 새살이 돋거든요 화상이. 네. 그러면 그 새살을 다시 빨리 도드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껍질이죠. 네, 그걸 다시 뜯어내야 돼. 나이트 같은 걸로. 맞아요. 맞아요. 네. 아,
해서 흉터 안 남게 해서 다시 뭐 식염수 뿌리고 연고 바르고 다시 붕대 감고 그러니까 마취나 이런 건 전혀 안 하고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이 그럼 살을 뜯어요? 예. 본인이 직접? 예.